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볼컴입니다. 오늘도 페어호텔 피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구독자분의 요청대로 오늘 사용 장비는 벡터옵시사의 프레스터 쇼스코프를 장착한 도쿄마루 MK13 소품입니다. 오늘은 이 미래형 조격총과 함께 그대로 게임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4개 팀 40명의 게이머가 참가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2층으로 뛰어왔습니다. 이쪽 손이다, 이쪽 손이다. 저기 코너 옆에, 코너 옆에. 오케이. 저 봐, 멀리 기둥 하나, 멀리 기둥 하나. 뭐야? 이날 원래 3개 탄창 가져왔으나 탄창 한 개가 가스 샘이 갑자기 생겨서 결국 탄창 두 개를 가지고만 게임을 뛰었습니다. 덕분에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탄을 채워줘야 했습니다.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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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 빨리 하세요. 아까부터요. 저희가 가도 돼. 저희가 가도 돼. 반대편 창가에서 날라온 총알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반대편 진영에서 시작하여 바로 교전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전사! 여기 있지, 박대야!
오케이 오케이. 장사하세요. 회수 회수. 죄송합니다. 자 가자 나가자. 전선사. 다음 게임도 전판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와! 내리지 마. 아 하나 다 잡으셨어. 아깝다. 가세요. 배터리가 없구만. 다시 가세요. 와씨, 와 방귀를 잡았어, 방귀를 잡았어, 와 방귀를 잡았어. 아씨. 아운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2층으로 올라가 적진을 향해 천천히 전진하였습니다. 형이야 잠시만. 내가 알아. 아이고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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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계단 한 명. 계단 한 명, 계단 한 명, 계단 한 명, 계단 한 명. 왼쪽. 오늘 게임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쪽 아니지?